1953년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태어난 그는 중고등학생 때 수학여행도 불참했을 만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15살에 신문을 돌리다가 불독에게 물린 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학교 담임에 넌 훌륭해질 거라고 선생님은 믿는다 란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막연히 성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전혀 그쪽으로 인연이 없었고 형편이 어려워 충남기계공고를 가야 했다. 기름밥 먹는 생활과 맞지 않았던 그는 고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서울예전에 1972학번으로 합격했다. 면접관이 바로 연출가 오태석이었다. 1976년 포병으로 입대했고 제대 후인 1980년 본격적으로 대학로에서 극단 생활을 하게 된다. 공간사랑이란 곡이었는데 대학 은사 오태석의 작품인 1980년 5월로 연기를 시작했다. 곧 오태석이 극단 목화를 창단하면서 창단 멤버의 이름을 올린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품을 정리하는 역할로 시작해 연극배우로 총 7년의 세월을 보냈다. 당시를 회상한 그는 회식자리가 있으면 오태석의 가방을 맡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겸사겸사 그날 연기에 대해서나 연기 철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던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화여대 정문역 철길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때 룸메이트들이 현재 극단 76단을 이끌고 있는 기국석 이주봉 형제였다. 그러나 극단 생활이 흔히 그러듯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렸고 그렇게 먹는 것도 부실한데 생계를 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폐결핵까지 걸렸다. 29세 1981년 9월 그가 묘청역을 맡았을 때 체중이 42kg까지 줄고 무대에서 기절도 했다고 한다. 잘 먹어야 할 병에 그러지도 못해 사람 얼굴이 아닐 정도가 됐다. 대전 어머니까지 상경해 간호를 하느라 집도 역촌동으로 옮겼다.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 아픈 몸에 손수 책 외판원에 나서야 했다. 극단은 2년의 투병 기간 동안 쉬었지만 외판원으로 매상을 꽤 올려보고 직전엔 영업부장까지 맡았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직접 엉덩이에 주사도 놓고 모친은 약탕원에서 몸에 좋다는 것들을 고하다 먹였다. 훗날 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을 연기했을 때 말년에 폐결핵에 걸리는 장면에서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연기했었다고 한다. 그리곤 묘청역을 맡은 자 1112년에서 만난 대학 후배와 1983년에 결혼했다. 폐결핵을 알아 힘든 그를 간호까지 해가며 2년 열애 끝에 결국 결혼했다. 처가의 반대가 심했고 워낙 가진 것이 없어 자취방에 비닐 장롱 하나 놓고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그 해에 드디어 아들을 얻는다. 그가 말하길 처가 어른들이 월남하신 분들이었는데 마음을 풀지 않으셔서 나중에 애를 안고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침체기에 있던 그를 다시 끄집어낸 작품이 바로 IMF 외환위기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1998년 초 SBS 시트콤 순풍산 부인과에 출연한 이후였다. 순풍산 부인과 미달이 아빠 박영규 역할을 맡은 뒤로는 얍삽하고 이기적이며 민폐를 잘 끼치면서도 밉지 않은 개그 캐릭터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침대에 누워 이불킥하는 연기와 눈썹을 움직이면서 우는 연기가 일품이면서 IMF 외환위기로 매우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던 명작이었기 때문에 메인 주인공인 박영규는 자신은 영원히 미달이 아빠라며 현재까지도 해당 작품의 애착이 매우 강할 정도이다. 훗날 2010년대 후반 이후에 과거 순풍산 부인과 원본 방송 자료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후 배우 박영규는 순풍을 모르는 어린 세대한테도 미달이 아빠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2014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우 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 수상의 기쁨, 먼저 떠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밝혔으며 하늘에 있는 아들이 듣기 바란다며 오페라 축배의 노래를 한 소절을 부른 후 자신처럼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며 드라마 못지않은 감동을 주었다. 2017년 12월에 김병욱 감독이 CP로 오랜만에 선보인 너의 등짝에 스매싱이라는 시트콤에 캐스팅되었으며 당시 배우 박영규가 제작 기자회견에서 밝히길 본인은 1998년 순풍산 부인과 이후 횟수로 20년 만에 김병욱 감독 작품에 다시 출연한다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순풍산 부인과의 미달이 아빠로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순풍 때는 장인 오지명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돈살이를 한다며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희 등짝의 스매싱은 시청률 저하로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순풍산 부인과 이후 김병욱 감독과 오랜만에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한량 아빠 역을 맡았으며 이듬해 1월 15일 개봉작 해치지 않아에서 동물원 원장 역을 맡았다. 2019년 12월 25일 네 번째 결혼이 더 팩트지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것이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으며 지인 30명 정도 초대한 극비리에 치러진 결혼식이었다. 상대는 미모의 일반인 여성으로만 보도됐다. 장소는 역삼동 라우마트 센터라고 한다. 지인들만 초대된 스몰 웨딩이었다고 한다.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 덕인지 상대 여성은 25살 연하라고 한다. 의외로 애드립을 기피하고 철저하게 대본에 충실한 타입이며 배우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순풍산 부인과에서 미달이 아빠를 연기할 때의 찰진 개그 대사들은 마치 애드립처럼 보여서 애드립이 많은 배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부 대본에 쓰여 있던 것이며 그저 애드립처럼 보일 정도로 맛을 살려서 연기하는 것이다. 코미디 연기로 유명한 사람답게 개그맨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박영규의 성대모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한다. 후배 정보석은 그를 시트콤에 있어서는 신같은 존재라고 평했다. 1998년 순풍산 부인과와 1999년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온 모습 등으로 코믹한 연기의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간 말종 기믹의 연기이다. 드라마 정도전의 이님, 국희에 나온 친일파이자 최종 보스 송주태, 덕희에 나온 한량 정한구 어셈블리의 박춘섭이나 위에 시트콤과 코미디 영화로 언급한 순풍산 부인과 주유소 습격 사건 등의 박영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라는 평가를 모두 받은 명연기였다. 이성재와 더불어 적의 연기인 건 알겠지만 정말 소름 돋는다. 유형의 배우이다.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한 박영규의 감정생활도 눈길을 끈다. 라디오스타에서 박영규가 순풍산 부인과 시절 미달이 캐릭터도 큰 인기를 끌었던 김성우를 언급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이슈 없고 튀어 특집으로 꾸며져 박영규, 장수원, 송지은, 박지현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25살 연하와 사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박영규는 2019년에 네 번째 결혼식을 했다. 사실 자랑할 일은 아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알려져 버린 것 이라면서 다가오는 운명에 최선을 다했다 고 말했다. 박영규는 네 번째 결혼에 제 지인들도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잘 살아라고 하더라. 네 번째니까 결혼식 축의금도 안 받았다 고 했다. 또 자동차를 선물하며 프로포즈를 했다는 박영규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것만큼은 무리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일시불로 샀다. 고 전했다. 박영규는 25세 연하 아내를 만나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박영규는 아내가 어리다 보니 외출할 때 괜히 아내와 떨어져서 걷는다. 그러면 아내가 내 손을 잡고 걸어준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같이 살아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고 했다. 이어 아내가 딸을 데리고 왔다. 지금은 고2인데 처음 왔을 때는 초6이었다.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훌륭한 딸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딸이 결혼할 때는 서운할 것 같고 딸이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박영규는 순풍산 부인과 시절의 미달이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성은을 언급했다. 박영규는 당시 8살이었던 김성은에게 혼자 CF도 많이 찍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모아놨냐 고 물어봤었다고. 박영규는 김성은이 34평 아파트랑 현찰로 3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당시에 3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 이라고 했고
이를 들은 김구라는 다 큰 어른이 8살 아이한테 그런 걸 물어본 거냐 고 놀려 웃음을 자아냈다. 또 박영규는 순풍산 부인과의 지금은 톱 여배우가 된 송혜교, 김소연 등이 출연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혜교는 당시에 17살이었다. 젖살도 다 안 빠졌을 때였다. 나는 그때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래서 TV에서 봐도 여전히 아이 같은 느낌이 있다. 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